부분 넥사이가 뜨면은 무조건 죽어요. 어? 자 이거 잡아보라고요. 다이아몬드 박스에 넘어가면서 오답내면 오답내래. 글쎄요. 네 일단 깰 수 있겠네요. 괜히 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아래쪽. 돌아다니면서 시야장악을 실어줬죠. 근데 이거 지금 탑쪽에 레벨 체인가 나오고 아이템 교체도 나다 보니까 이거 플레어즈 그냥 대형 전멸이 있긴 합니다만은 용의 일격 데미지 맞으면 이거 위험하죠. 그대로 마무리 치겠습니다. 팩 경제 지금 좀. 근데 이거 플레어즈 한 번 더 플레어즈 한 번 더 짠. 아 이거는 이거 전멸. 아 병점멸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성공단 이거 지금 플레어즈 오데스에 오데스. 아 봤어요 봤어요. 16레벨과 15레벨 용을 이런거 키우고 그냥 평타로 찍어 죽습니다. 자 용의 일격 들어가고 대격변 데미지 그냥 죽네요. 어? 네 전멸은 여유다. 네. 그럼 빠른 타이밍에 바로는 가져갈 수도 있어요 CLG 선수들이. 네. 자 일단 헬리오스 진동만 보고 있죠. 오 이거? 네. 아니 네. 이거는 와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발견이죠. 자 더블리프트 앞접근 레드만보 들고 있거든요. 오 헬리오스 또 잡혔습니다. 여기서 낙심해야 되는데 와드 설치하면 자연스러워. 헬리오스 들어가봤자 지금 혹시 헬리오스 들어가봤자 아래쪽에서 코어 장전이 아니 더블리프트라고 포메처한테 껴있었어요. 헬리오스 지금 당장 탱커가 아니에요. 정찰자입니다 정찰자. 네. 또 확실히 잡을 수가 있겠죠. 폭레 들어가고 2차 타워까지 없기 때문에 다 죽였고 어? 어 이거는 얘기가 달라져요? 자 근데 오 플레어즈 플레어즈 살아있는 것 같고 플레어즈에 전멸 받았습니다. 자 거기다 다이러스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와이터 터트 앞접근 사용하면서 데미지 아 단체견이 아, 플레어즈 이게 뭡니까. 아까부터 단체견이 판단이 좀 아쉬워요. 고다에 고개다 뽑은 공원자 일단 로트보이 물렸습니다만은 오히려 역으로 플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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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어즈가 그대로 잡혀버리고 공대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바디드롭도 사라졌어요. 그렇죠. 자 어떻게든 밀어내야 되는데 바텀 듀오가 모든 걸 해낼 수 있을지 이레일리아도 대기하고 네. 있습니다. 어차피 쉐는 지금 네 억제기를 밀고 이거 넘어가게 된다면 다시 넘어가 다 대사 싸움이기 때문에 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억제기 교환을 하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이때 귀한 막대쪽 코페에게 해보자. 귀한을 막고 쉐이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 쉐이 지금 라인 밀고 있어요. 자 이거 아직 자 레디 피키가 될 수 있어요. 레디 피키 레디 레디 피키가 될 수 있어요. 조한상의 협곡이 이렇게 집 가는 길이 멀었나요? 어마하게 멀 어마하게 멀어요. 집에 가는 길은 너무 외로워 힘들어. 자 아직은 끊겼어요. 아직 끊겼어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갈 수 있나요? 넥서스 날아가요. 집에 갈 수 있나요? 집에 못 가요. 아직까지가 탑 2차 타워예요. 걸어가려고 한참 걸립니다. 자 과연 레디가 넥서스 채로 못 따라갔어요. 6단 넘어요 6단 넘어요 6단 넘어요 6단 레디가 16! 이렇게 해서 곱빼나기 눌부지가 곱빼나기 눌부지가 승리를 기록합니다. 곱빼나기니 이게 이게 뭔가